네, 방제대로 제가 네, 결국 이제 컬처 삼국지 그 공식 방송 여기서 이제 이대길님은 그 건강 문제를 하차를 했고 이제 나머지 8명이서 그 했잖아요. 아마 제가 그 뭐냐 미지수님은 아까 삼직님한테 찍어달라고 한거 같고 나는 아마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그 아마 혜밍님한테 찍어달라고 했을 거야. 혜밍님한테 찍어달라 해가지고 그 뭐시냐 그 찍어달라 해가지고 그 뭐시냐 그나 동영상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2등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최소 그 항공료를 받게 됐어요. 항공료를 지원받아서 이제 중국을 갔다 오게 됐는데 아마 날씨 풀리면 아마 갈것 같고 이제 아마 페이님이 그 안내하는 식을 해가지고 아마 근데 미지수님하고 같이 갈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근데 이제 남자가 나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아마 그릭 형도 같이 가자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될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그 남자방 두 명, 여자방 두 명, 뭐, 그렇게, 뭐, 좀, 뭐, 되겠죠. 아, 물론, 이제, 그릭 형은, 이제, 자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아, 저도 숙박료는 내야 돼요. 저도 숙박은 내야 되고. 그 돈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솔직히, 나도 좀 모르겠어요. 이제, 당분간 존버하면서 돈좀 모아야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는 그제 프레젠테이션 부분만 영상을 따로 그좀 어떻게 편집을 넣어서 좀 올릴 거긴 한데 아직 제 방송에서는 한번 그 무편집 버전을 한번 자 이게 무편집 버전 동영상이고요. 그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이거를 아마 혜밍님이 찍어줬을 거예요. 혜밍님이 찍어줬을 거고, 네.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못했는데 찍어줘서, 네. 지금 방송 중이시긴 한데, 제가 지금 별풍선을 충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충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탐방은 못 가지만, 네. 고맙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분 유튜브 하시나? 나중에 살짝 댓글, 다시 보기 댓글 뭐 이런 거라도 좀 아마 남겨놔야 될것 같아. 일단은 오늘 컬처 삼국지 관련해서 그 다시 보기를 튼 BJ가 지금 일단 티처 BJ 중에서는 랜디팡님밖에 없고 그 영어 BJ 혜밍님 일단 지금 틀고 뒤풀이 방송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릭 형은 아마 출근 준비해야 돼서 아마 끈것 같고 그리고 뭐냐 미지수님도 아마 또 오늘 또뭐 스케줄 뭐 있고 뭐 하다 보니 그래서 방송 안켠것 같은데 사실 나도 좀 빨리 켤수 있었는데 좀 제가 그 끝나고 나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 켠다는 게 근데 문제는 쉬다가 제가 뭐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좀 PC를 켜놓고 굉장히 뭔가를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네, 이제야 네, 방송을 켜게 됐어요. 뭐좀뭐 늦게 켠건내 실수긴 한데 뭐 어차피 모르겠어. 제가 이따가 좀 컨디션이 좀될것 같으면 그 컨디션이 좀될것 같으면 좀그 이따가 한번 입중계 좀 한번 그 리버풀하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 그 입중계 한번 좀 털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 어차피 문자 중계는 제가 화면 캡처를 해놓을 거고 저는 입중계 저는 그 여기 시스템 사운드 안 나가게 하면 되니까 시스템 사운드로만 안 나가게 하면 되고 저는 보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입중계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동영상 파일 준비해놨으니까, 일단은 그 원본 파일은 그 FHD 60프레임 화질로 제가 카메라 어플 바로 가게 붙여가지고 그 녹화 부탁을 했었거든요. 아마 혜민님, 옐님이나 혜민님 둘중한 분이 녹화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녹화를 부탁을 했었고요. 네. 정확히 누가 녹화를 했는지는 아마 제가 공식 방송 끝나고,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보면서 뭐냐, 좀 어떤 분이 녹화를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 좀, 네, 전화로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MLB나 KBO 리그 전문 아이고, 기자님이 오셨네요. 기자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아우, 오그라그랬어. 꾸준히 자습 방송 콘텐츠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이 꾸준히 하는 모습 너무 자랑스럽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교체 투입돼서 저는 9주밖에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왕복 4시간 아이고. 이 PT 밑밥을 너무 까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깔아야 돼서. 이거 넘기는 건 되게 잘하죠. 아우, 오글오글. 아, 눈 뜨고 못 보겠어. 눈 뜨고 못 보겠어. 아, 기가 막히네요. 아, 얼굴 빨개져. 이것도 있지롱? 제가 여기를 그 뒷부분이 아니 내가 여기서 그 뒤에를 갑자기 뒷부분 좀 생각이 안난 거예요. 뒷부분이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 말이 안 나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뒤에 몇 문장이 더 있었거든요. 한 문장 더 있었어. 한 문장 더 있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좀 마무리가 좀안 좋았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2위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약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나는 외웠다. 일단 나는 외웠고, 외워서 한 거는 가상하지만,
그리고 약간 그런 약간 짜임새? 짜임새 자체는 되게 작전을 잘짠 거예요. 그 페이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작전은 잘 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몇주좀 덜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고, 그리고 저는 그 특히 이제 투입되고 나서 후반부에는 아시안컵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 아시안컵 중계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진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제가 수업 끝날 아마 밤에 하루 쉬었을 거예요.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안컵 결승 중계까지 어떻게 좀 힘겹게 꾸역꾸역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몸이 아팠을 거예요.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좀 쉬었고요. 몸이 아파서 좀그 쉬고, 그렇다 보니까 딱 설날 연휴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 약간 머릿속이 샤아 빈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저는 리셋을 해서 그 거기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네 코멘트 다시 볼까요? 아, 그럼 대단한 채팅창에서 우리 지식 개념이라고 해서 지식은 연말 따로 공부해야겠다고. 글쎄요, 내가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못본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 채팅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뭐, 어쨌든, 뭐, MC분들이 양념을 되게 잘 깔아줬어요. CCTV 아나운서인 줄 알았대. 참고로 저는 그 CCTV 채널 안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 한번 그, 보여주려나? 자, 여기서 안나님. 일단은 안나님한테 한번 평가를 그, 부탁했었는데요. 그쵸. 인사말밖에 모르겠지. 그, 아마 인사말밖에 모르셨다고. 네, 중간에 그냥 이거 다시 꺼내서 입은 거고요. 이분은 그 심사위원 되게 뒷부분에 투입된 것도 있었고, 일단 일본어가 두 분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 분량 없다고, 그 분량 확보한다고 계속 어필을 해주셨던 것 같아. 그리고, 안 보신 거 아니시죠? 약간 이런 질문? 그 와중에 대륙남님. 어떤 점을 보셨는지. 네. 녹화를 해준 분의 그 역행분의 목소리까지 녹음이 됐고요. 아마 이걸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갈 때는 그 피처링 누가 했다고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좀그 아시안컵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리셋이 돼버려서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현실적인 작전을 썼고요.
근데 나 이거 그이 모자이크 편집 기술 없는데 요 옆에 아 운영자님 뭐 운영자님 얼굴까지는 뭐 글쎄요. 한할수 있는 말에 한 78.9%? 아마 제가 설명을 안할 듯?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앞으로 제가 뭐그 정도는 아마 추가가 될것 같아요. 뭐 이제 중국 쪽 역사 이야기를 할때좀 뭔가 쓸만한 중국어 표현이 있으면 뭐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뭐 추가돼서 넣는 정도? 일단 거기까지는 아마 계획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확 그렇게 케이스를 너무 벌리지를 못해요. 사실 막 이미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그쵸. 아무래도 또 역사 쪽으로는 조금 뭔가 연결이 되긴 하겠는데 아직 솔직히 이 중국이 이 스포츠 쪽에서는 뭐 그렇게 그 우리가 흔히 인기 싸는 종목들 있죠. 그런 여름 구기 종목들.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야구나 축구에 있어서는 중국이 솔직히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 아니잖아요. 특히 야구는 그냥 우리 국가대표 있다 그 정도 수준이고, 축구는 뭐, 그래, 아시안컵에서 한 8강까지, 8강, 4강? 한, 그래, 가끔씩 그런 상위권 비벼볼 정도까지는 올라오지만, 그, 월드컵 본선은 아직 딱한번 나가서 한 골도 못 넣어봤다.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근데 농구는 되게 세계 수준에 좀 비비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NBA 갔던 그 야오밍인가? 전 솔직히 야오밍밖에 기억이 안 나요. 중국 쪽그 농구 선수는 야오밍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정통 중국은 아니긴 한데 그 대만 출신 투수들이 꽤 메이저리그 올라갔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막 부상 때문에 좀그 다저스 잠깐 있다가 결국 이제 국내로 컴백한 대만으로 컴백한 그 고홍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대만 투수는 그찜 왕찌엔밍 있었죠. 그 양키스 선발 투수. 그 아시아 투수들 중에 그 박찬호 기록을 유일하게 깼던 투수죠. 단일 시즌 승리에서. 물론 그거는 왕치엔밍이 그 득점 지원만큼은 확실한 양키스에서 뛰었으니까 가능한 성적이었죠. 솔직히 그 다른 임팩트에 있어서는 박찬호가 더 위였는데 득점 지원에서 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왕치엔밍은 결국 19승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의 득점 지원에서 같은 임팩 그 뛰었었으면, 근데 솔직히 박찬호 선수 시절 때 만약에 그 왕치엔밍하고 같은 시기 양키스에서 뛰었다면
같은 시기였으면 확실히 근데 왕채민이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2006년, 2007년 그때가 그 하필이면 그때 그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그 허리 아팠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그 몸값 그 연봉을 계약을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많이 받았는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였으면 더군다나 투수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정말 그 투수들의 무덤이거든요. 그 지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데이비드 프라이스도 겨우 극복을 해낸 것 같아. 그동안 그 예전에 템파베 레이스에서 뛰던 그 모습까지는 아니긴 한데 좀 어떻게 좀 페네이 파크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적응을 한 것 같고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가 이쪽까지 갔는데 그 일단 역사 쪽은 그래도 중국 연관 컨텐츠가 좀 많겠는데 스포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굳이 인기 종목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중국하고 연관시키자면 농구 정도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요즘 그 우레이 있죠? 그 우레이라고 그 이번에 그 어느 팀이었지? 아 맞아 스페인 팀에 그 스페인 팀에 우레이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끝내 출전 안 한 그 경기에서 그날 우레이가 이제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뛰기만 했더라. 뭐 중간에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끝까지 뛰긴 했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우레이라는 축구 선수 스페인에 있다는 거. 그 정도 이외엔 딱히 연결할 꼬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일단은 하계올림픽 기준으로는 그런 기초 스포츠 있죠. 육상 종목에서 그 세분화된 그 기초 스포츠. 그 종목들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양궁은 그래. 양궁은 좀 한다 쳐. 하도 이제 매너가 없어서 그렇지 관중들이. 어쨌든 근데 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초 스포츠 종목들이 좀 시스템이 안 좋죠. 원래 우리가 올림픽에서 상위권 올라가려면 기초 스포츠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고 이제 그 베이징이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할 거지만요. 아 물론 설상 종목은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진 데 가서 한대요. 그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에서 개최는 하는데 솔직히 하계올림픽은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스포츠 쪽에 많이 투자를 해주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동계올림픽은 이거는 좀 그 국가가 동계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지리적인 여건도 좀 타고나야 되겠더라고요. 몰라 중국이 빙상 종목에서는 좀 강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설상은 솔직히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설상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그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그래도 썰매 종목에서 많이 가능성을 보였죠. 썰매 종목은 가능성 보였고 빙상 쪽은 잘했으니까 빙상 쪽은 잘 해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아이스하키는 아직 좀 모르겠고 아이스하키가 아직 좀 모르겠고 그 컬링은 확실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 할 수 있다는 그런 종목으로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컬링은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아마 스포츠 쪽은 중국 컨텐츠하고 연관하려면 막 그거 정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제가 비정기적으로 약간 시사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그럴 때 약간 중국 이야기를 좀 건드리면 욕먹을라나요? 아 근데 어차피 중국 쪽 컨텐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딱히 뭐 커뮤니티 쪽으로 뭐 제재를 하진 않겠지?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요. 제가 예전에 역사 컨텐츠 중에 홀로코스트를 다룬 적이 있어요. 홀로코스트를 다뤘는데 그거를 동영상 제목에 대놓고 홀로코스트, 히틀러, 나치 이런 거를 대놓고 쓰면요. 그 수익 창출 그 광고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 광고 유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그 안내 표시가 뜨더라고요. 수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저작권 문제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란 마크 뜬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썸네일하고 제목을 바꾼 적이 있어요. 제목을 바꾸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는. 하여간 그런 문제는 되겠는데 중국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럴 걱정 없어. 중국은 일단은 이런 그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좀 뭔가 통신적으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요. 몰라 나중에 그 중국이 이런 쪽 기업하고의 그 거래가 좀 정상화가 되면 또 모르겠긴 하겠는데 아직까진 그렇죠. 아,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글오글해지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네,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실 요즘 역사 쪽 중국 컨텐츠를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역사 얘기할 때 잠깐 시간이 됐을 때 그 컬처 삼국지 말고 진짜 삼국지 있죠. 그 진짜 삼국지에서 좀 한번 그냥 시청자 숫자 진짜 신경 안 쓰고 한 얘긴데 그 실제 등장했던 인물들 있죠. 그 군웅들. 그 군웅들 한번 그냥 쭉 그냥 알아보는 그런 코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을 때가 그 뭐 도겸, 공손찬, 그리고 원소, 원술 형제 있죠. 그런 쪽을 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면 아마 그때에 언급할 인물들은 그 아마 이제 오나라 쪽 인물이 되겠죠. 그 손견, 손책, 손권 이 세 명의 이 부자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손권은 이제 뒷부분에 아마 뒤에 얘기할 이야기가 좀 겹치긴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유표까지는 아마 그날 아마 묶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기 서쪽 변방 그 마등 장로 유장 뭐 이런 인물들 그래서 군웅에서 등장한 그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은 쫙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삼국만 남잖아요. 그 삼국에서 이제 좀 유능했던 부하들 탐구로 아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건 되게 그냥 장기적인 콘텐츠라서 원래 제가 그거를 그 사심 역사 이외에 제가 다른 콘텐츠를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컬처 삼국지를 투입이 되면서 아마 좀 미뤄졌던 계획이었어요. 미뤄졌던 계획이었고 뭐 어쨌든 이번에 그
이제 컬처 삼국지 나는 이제 그 4주차부터 합류를 해서 그 뭐냐 9주밖에 못했지만 일단은 네 그동안 뭐 같이 공부했던 네 뭐 페이님하고 뭐 방금 또 조용히 왔다 간 그리경하고 그 그리고 또 정말 저도 좀 이제 물론 저랑 스타일이 약간 그 방송을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 수학 교육 BJ라서 이런 준비는 되게 확실했던 미지수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솔직히 와 혹시나 했는데 미지수님 치파오 와 근데 옷은 이쁘더라 그래서 미지수님 지난번에 그 시상식 그 옷 봤을 때도 역시 뭔가 의상은 확실히 준비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 의상에서 1패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 팀 같은 경우는 미지수님만 혼자서 그 역캠이었잖아요 혼자 역캠이다 보니까 왠지 시청자 투표는 역캠한테 몰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상대로 그 실제로 이번에 그 뭐냐 그 이번에 컬처 삼국지 그 랭킹 시상 중에서 2등 안에 든 남캠 나밖에 없어요 그 2등 안에 든 남캠은 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역캠이 이제 미지수님 한 분 남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청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미지수님이 표를 가져가면서 이제 미지수님도 되게 그 미지수님도 되게 착실하게 준비를 각오를 했던 이유가 그 방송국 공지에 그렇게 올렸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미지수님은 다시 보기를 안 남겨놓은 덕분에 다시 보기를 안 남겨놓으면서 그 자습 점수를 엄청나게 그 이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나는 자습 횟수만 많았고 근데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많긴 했는데 이제 이호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좀 중간중간에 막 되게 짧게 여러 번 해가지고 좀 횟수를 몇 번은 뺐는데 어차피 그냥 최고 맥시멈 점수로 그냥 그냥 퉁 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는 그치 자습 횟수 어차피 출석률은 다 그 뭐 비슷비슷했고 어쨌든 대륙남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이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그 구성에 있어서는 프레젠테이션 구성하고 성장 가능성 이런 쪽에서 아마 제가 조금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이 물론 팬투표는 1등 2등 3등이 점수 차는 요만큼 밖에 안 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각자 강점을 보였던 그 점수들이 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나도 그렇고 미지수님도 그렇고 그리경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몰랐었는데 아 이제 그 심사위원 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팬투표를 미지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영어 쪽도 그렇고 일본어 쪽도 그렇고 시청자 투표에서 앞섰던 분이 1등을 했어요 결국은 오랜만 아 얘기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언어 BJ들이 스튜디오에 딱 방에 들어가 있을 시간 동안만 딱 투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투표를 그 우리 중국어 BJ들끼리는 그 각자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투표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미지수님이 그 시청자 투표는 1등을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중국어 쪽 시청자 투표는 미지수님이 압도적으로 투표를 1등을 먹었어요 뭐 아니 뭐 어느 분한테 투표했는지는 굳이 안 물어볼게요 어차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하고 그릭형이 그 득표에선 동점이었고 미지수님이 압도적으로 투표를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을 투표했는지는 굳이 제가 안 물어볼게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그 세 명 중에서 여캠이 한 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남자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 같으니 그러니 뭐 압도적으로 여캠한테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다 그런 결과 나왔고 그래서 뭐냐 그 해외 컨텐츠 비용 지원받는 BJ 중에 남캠 나밖에 없어요. 6명 중에 해외 컨텐츠 비용 지원받는 BJ 6명 중에 남캠 한 명이에요. 하여간 그 어쨌든 내 유튜브 각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준 그 혜빙님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를 따로 전하고요. 아 근데 이제 100%는 아니고 그 미지수님이 100% 지원받고요. 나는 이제 항공료만 아프리카 TV에서 그 쏴주시는 거고 아 근데 아마 왠지 그거 같아요. 표는 내가 사고 아닌가? 어떤 절차로 그 표를 구매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거 지원을 받는 거면 일단 사고 영수증을 증빙을 해서 제출을 하면 받는 보통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일단 정확한 거는 좀 더 그 이제 아마 다시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 운영자님한테 안내가 나올 건데 아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오야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서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오야님이 이번 컬처 삼국지를 끝으로 그 원래 학습 카테고리를 이오야님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펫방으로 가시거든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펫방으로 가시건데 그동안 내가 그 이오야님이 내가 알기로 2017년인가 그때쯤부터 그 약간 그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17년부터 그 이오야님이 아마 그런 본격적으로 이 학습 카테고리를 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나도 좀 컨택이 됐고 아마 미지수님도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 2017년에 그 데뷔가 되면서 물론 시상식 직전에 데뷔가 됐지만 그 시상식 직전에 데뷔가 되면서 그때 그 뭐냐 데뷔부터는 그 운영자님 1:1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미지수님 담당자가 이우야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케이스인데 하여간 이우야님이 그 학습 카테고리 2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 그거는 내가 여태 그 동안 내가 방송을 몇 년을 하면서 쭉 봐왔기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가끔씩 방송에 내 강아지를 좀 등장시켜보는 걸로 할게요. 그분 펫방 가신다니까. 어쨌든 나도 이제 방송 몇 년 하면서 그런 많은 운영자님하고 뒤에 또 몇 차례 또 컨택이 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언젠가 베비가 되면 그런 생방송 컨텐츠 쪽으로는 아마 1:1 케어를 받겠지만 그 유튜브 MCN 쪽은 아마 손 안 대려고요. 왜냐면 유튜브에는 제가 그 생방송 컨텐츠 이외에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게 너무 비율이 많아요. 다른 BJ들에 비해서 제가 다른 BJ들에 비해서 그 유튜브 채널이 생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베비가 되든 파비가 되든 아마 비율은 계속 그럴 것 같고 그 녹화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MCN 케어를 받을 때도 그런 생방송 컨텐츠만 케어 받는 걸로 하여간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대신에 그거예요. 그
뭐냐 아프리카 TV 쪽에서는 그 유튜브 쪽은 MCN 수수료가 없어요.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그 MCN 수수료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파비들도 그거잖아요. 그 파비들도 그 아프리카 TV 쪽 MCN 계약이 돼 있고 유튜브 MCN은 그 각자 뭐 저기 다이아 TV라든지 트레전터라든지 뭐 많잖아요 요즘 MCN. 미지수님도 참고로 다이아 TV고. 그렇게 이제 다들 계약이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근데 나는 앞으로 생방송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나 진짜 나중에 얘기겠지만 나는 만약에 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그럼 나는 의향이 있거든요. 그 파비 계약할 의향은 있거든. 근데 뭐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뭐 즐겨찾기 1000명 넘고 학구로 탈출을 해야지 그래야 뭐 응? 뭐 뱁이라도 되지 뱁이라도 돼서 뭐 그런 응? 그런 것도 좀 받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뭐 뱁이가 돼야 뭐 시상식을 올라가든 하지. 요즘은 뭐 일비도 시상식은 올라가긴 한다만 그 일비도 시상식은 올라가요. 올라가기는 올라가. 그 이번에 세 글자님 올라갔잖아. 이번에 세 글자님 시상식 갔고 그리고 그런 시상식 난 진짜 그 학습적 시상식 한번 무대에 서고 싶은 게 제 목표기나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단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뭐냐 오늘은 모르겠어.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마 입중계까지 힘들 것 같아. 아 리버풀하고 바이에른 미넨 경기인데 아 그냥 입중계까지 버틸까요? 아니 뭐 맘만 먹으면 버틸 수 있는데 어쨌든 제 그 컬처 삼국지 그 컬처 삼국지 그 그 스피치 이 영상 원본은 제가 따로 그 좀 자막 입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튜브엔 따로 올릴 거예요. 유튜브엔 따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그 이거 코멘트 한 거는 두 군데 다 올릴 거예요.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어쨌든 네 이호야님 2년 동안 그 학습 담당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다른 공식 방송에서 또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또 컨택이 되겠는데 예 건승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그 학습 담당 PD님은 제가 그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연락처는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새로운 운영자님 제가 연락처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제가 또 그런 컨텐츠 지원 이런 거 받고 그럴 때 필요할 때 또 뭐 연락해서 또 좋은 도움 많이 받기를 그러길 바라야죠. 어쨌든 2등 고맙고요. 2등 고맙고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더 귀여운 이미지를 좀 유지해 가도록 하겠어요.